구독, 더 구독해줘요. 안녕하세요, 서비노무말리아의 수섭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이 뭐냐면요, 팬분께서 바다가재를 집들이 선물로 사오셨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팬분과 직접 이 랍스터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제 서비노무말리아가 생긴 지 2년 정도 됐는데 진짜 초창기 때부터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신 분이라서 이거를 직접 부산시장 가서 사오셨는데 한번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귀인데. 와우. 이거 살아있는 거.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일어나. 야, 살아있고 지금 조개. 이거는 조개는 조개가 왜 있죠? 아저씨가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 서비스. 오, 씨. 와우. 와우. 짱커. 와우. 와우. 뭘 봐, 임마. 어? 뭘 쳐다봐. 지금 자기 먹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서 랍스터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26년 동안 항상 어머니께서 서바 뭐 먹고 싶어 이러면 랍스터 이랬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네요. 집게가 얼마나 크냐면요, 집게가 제 손만 해요. 진짜 손 크기만 해요. 진진이, 넌 해거야. 난 돈이 좋아. 이 가재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던데요? 일단 이 녀석을 찬물에다가 좀 이 비린내를 좀 씻어주기 위해서 찬물에다가 좀 씻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목 말랐죠? 물 먹어, 물. 물 먹어, 물. 어, 왜 네 배를 때려? 야, 네 배를 왜 자극하고 그래? 더듬이를 잘라줘야 돼요. 이제 이 녀석을 씻어줬고요. 이제 이 큰 냄비에다가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랍스터를. 자, 우선은 이 찜통 안에다가 이 녀석, 네, 찜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 녀석을 놔주고, 자, 그다음에 가재군을 이 찜통 안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20분 동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랍스터가 쪄질 동안 랍스터에다가 발을 버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마요네즈하고 다진 마늘하고 마가린 말고 버터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파슬리 가루만 있으면 끝입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요네즈를, 저 녀석이 좀 크니까 이 정도 넣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요리는 원래 감으로 하는 겁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반. 랍스터가 크니까 마가린은 딱 한 숟가락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좋아. 자, 여기다가 파슬리 가루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10분 정도 경과를 했는데 빨개지고 있어요. 부끄럽구나 너. 자, 이제 20분 정도 경과를 했고요.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뜨거! 짜라짜란 짠. 우! 자, 이제 이 녀석을 꺼내서, 오, 너무 커. 일어나! 일어나! 뜨거! 짜잔! 랍스터를 다 쪘고요.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해서 아까 만든 그 버터 소스를 이 랍스터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배 좀 까봐요. 자, 환자분 누우세요. 자, 이 녀석은 게살 자르는데 쓰는 가위인데, 일반 가위보다 좀 더 두꺼운 껍질류를 까는 데 좋은 가위라서 이 녀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간호사. 메스. 메스. 일단 이제 이... 어! 어! 이거 왜? 여기 고무줄로 되어 있네요. 와우! 이 집게부터 잘라줘야 되는데 집게 먼저 잘라주도록 할게요. 내 얼굴만 해, 집게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배 부분을 갈라줘야 됩니다. 일단 다리를 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려줘요. 와, 안에 살이 꽉 찼습니다. 자, 랍스터 요리할 때는 집게랑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이 몸통만 이용해서 버터 소스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골고루 펴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랍스타를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자 치즈를 요 위에다가 솔솔 뿌려주면 맛이 두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오븐에다가 10분가량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랍스터, 랍스터. 자, 이제 10분 정도 경과를 했고요.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치즈가 안에, 와우. 끝내줍니다. 와우! 자, 드디어 랍스터 요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26년 만에 랍스터를 먹어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피자 치즈처럼. 와우. 치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이 안에 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랍스터 살이 질겨서. 자, 한번 드셔보세요. 어? 맛이 어때요? 대박이요? 네, 엄청 살이 많아요. 자, 마늘 소스에 찍어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대게 같은 걸 먹을 때는 대게는 약간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되게 더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마늘 소스하고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안적씨 이리 와보세요. 우와! 야, 쫀다. 살이, 자, 마늘 소스에 찍어서. 내가 소스를 너무 잘 만들었어. 나 요리사 해도 될 것 같아. 웬일이니? 와! 우와! 우와! 와! 보이시나요?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에 이렇게 치즈가 있어요. 치즈요. 이 치즈도 진짜 맛있고, 이 엄청 큰 집게발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살이 안에가. 와, 대박. 와, 우유 다 쪘어. 와, 지금 집게발 살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제 손만 합니다, 손만 해요. 네. 자, 이 녀석도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꿀맛이야. 집게발은 수분기가 많아갖고,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끝!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형, 이리 와봐요. 어, 엄청 물론 맛있어. 자, 안에 살이 쏙 하고 빠졌습니다. 쏙? 안에서 지금 살이 덜렁덜렁거려요. 줄렁줄렁. 어, 깜짝이야. 쐈어. 쐈어. 우와! 와, 지금 보이시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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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가. 자, 이렇게 해서 랍스터 요리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게랑 맛이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대게보다 좀 살이 좀 더 두껍고 훨씬 더 식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는데 딱 제 스타일입니다. 팬분께서 또 이렇게 큰 선물을, 집들이 선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치! 자, 여기까지 터비노문 말려의 랍스터 요리였습니다. 안녕! 대박! 와이파이 신호가 세졌습니다. 한 칸 더 올라갔는데 진짜 되네요. 대박. 대박 사건. 근데 너 저기 너무 무서워서 일단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